머리카락을 타고 전해지는 가족애가 바로 건강한 모발의 비결이 아닐까. 드디어 머리만 빗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남았다. 많이 빠지는데요, 머리도. 떨어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 남김없이 싹싹. 14년을 길러오다 보니 생긴 노하우 중 하나가 바로 요것. 이것도 뭐예요? 아, 이게 머리 다 말린 다음에요. 네. 머리카락을 저기 띄워야 돼요, 지저분하니까. 예, 띄면은 깨끗하고 마무리가 돼요. 굉장히 부지런하세요. 이 힘겨운 네. 작업을 감사하면서 그녀가 머리를 길러온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데. 글쎄요, 그 사연이 뭐예요? 아저씨 때문에요. 아저씨? 남편이요. 네. 아저씨라 그러면. 아, 저희 남편이요. 아. 이 긴 머리의 1등 공신은 바로 남편. 아, 옷 어딨어? 그런데 걸음걸이가 좀 불편해 보인다 했더니 왼쪽 다리가 보이지 않는다. 아이고, 잠깐만요. 어머니, 아이고, 한쪽 다리가 없으신. 네, 한쪽 다리 없이 산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버렸죠. 꺼내야지. 그 불편한 다리로도 아내가 힘들어할 땐 한 다름에 달려가는데. 왜 머리가 엉켰을까? 엉기죠, 길이감이니까. 엉겨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꽁무니를 뺄 일. 하지만 이 남편은 예외다. 정성스럽게 벗겨주시는. 긴 머리의 아내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데. 아내가 머리를 길러온 14년 인고의 세월까지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다고. 네, 멋있잖아요. 제일 큰 머니.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아내는 늘 짧은 머리였다. 처음 무충매로 만났은 게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내가 쌈을 싸주면서 이제 그런 부탁을 했죠. 길러달라고 머리를. 제가 이제 저기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우리 어머니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탁을 했죠. 이제 처음에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만나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남편에게 어머니의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아내. 그렇게 14년이 흐르고 남편이 자르라고 하면 자르시겠어요? 아니요, 못 잘라요. 너무 힘들게 길러서 못 잘라요. 이제는? 네, 제가 더 못 잘라요. 그 사이 남편은 아내 전담 미용사가 다 됐다. 미용사님, 유인이도 오늘은 머릿결이 더 좋네요. 좋네, 오늘은. 분수리 좋네요, 분수리 좋아요. 다정한 손길 속에 밤이 깊어가고 남편께서 머리를 참 좋아하시네. 다시 시작된 하루. 부부는 요즘 명태뼈를 발라내는 일을 하고 있다.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 하지만 부인하고 같이 일하시니까 좋으시겠어요. 예, 신심치는 않아요. 붙어서 있다라는 것이 행복한 거죠. 네. 작업하다 보면 금세 먼지투성이. 내려줄게. 아니 그 하나가 털리기 때문에 털어야 털어주잖아, 이렇게 한 게. 아이고, 정성도 이런 정성이 없다. 남편의 손길은 아내의 머리카락뿐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 살림살이에도 미친다. 아, 머리가 긴 게 설거지려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요. 네. 내가 해주는 거예요. 내 다리가 이런 게 업어주고 싶어 못 업어주는 이러는 거라고 도와주는 게.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 부부 애도 함께 자라고 있다. 화창한 가을 오후. 오랜만에 네 식구가 가을 소풍을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일제히 쏟아지는 시선들. 평소보다 유난히 더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과